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서킷을 직접 주행해 최고의 연비왕을 선발하는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현대차에서 시판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으로 서킷을 직접 운행해 연비를 측정해서 본인 차량에 대한 연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영주의 앵커 출동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제2회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대회가 11월 1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전 9시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서킷 연습 주행을 실시한 참가자들은 클래스별로 예선전을 치른 후 오후에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세미파이널 두 개 그룹에서 진행되는 본선에서 연비왕을 뽑는 최종 결승 경기가 치러지는 건데요. 현대자동차 커뮤니케이션팀 장동욱 팀장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타고 오신 자동차 연비가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현대자동차 연비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인사를 가름했는데요. 취재팀은 참가한 선수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좋은 참가해가지고 뭐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고 재밌고 좋네요. 인터넷에서 보고 같이 이렇게 지인분들이랑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이 왔다가 꼭 타가고 싶어요. 평소에 안 나오는 그런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내심 1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대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장소가 이제 그 실제 경주용 자동차들이 달리는 트랙에서 해본다는 이 경험이 너무나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더불어 현대차에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줘가지고 가족들하고 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 드라이버들이 경주를 벌이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일반인이 서킷 주행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가족과 함께하는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의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클래스별로 20명씩 조를 이뤄 출전하는 챌린지 연비왕 1라운드 그룹은 하이브리드, 2라운드는 DCT, MT, 3라운드 SUV, 4라운드 승용 2000cc 미만, 5라운드 승용 2000cc 이상 등 예선전 5개 경기에서 각 클래스별로 10위까지 예선을 통과해야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6라운드인 준결승전에서는 30대로 추격되고 7라운드는 20대가 우열을 가리는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발된 선수만이 클래스별 5대가 출전할 수 있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최종 결승전에서 연비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2015년에 이어 개최된 제2회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대회가 막이 내렸습니다. 100명의 일반 드라이버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연비 경주를 벌이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에코드라이빙 챌린지 통합 우승을 권순관 씨가 거머쥐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클래스에서는 조순섭 씨, DCT 및 MT 클래스는 송용훈 씨, SUV 클래스에는 박찬익 씨, 승용 2000cc 미만에는 최진수 씨, 승용 2000cc 이상에는 윤경묵 씨 등이 에코드라이버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타고 있는 자동차의 성능을 체험하고 검증하는 현대 에코드라이빙 챌린지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입니다. 한마디로 이곳 인제 스피디움에서의 색다른 연비 경쟁은 최적의 장소에서 선발된 최고의 서킷 연비왕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